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에서 나왔어요. 오, 와자 시리즈네요. 와자 크래프트. 네, 메이드 인 재팬이죠. DM2W예요. 오, 역시 와자 시리즈 할 때는 좀 뭔가 사운드가 기대되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 딜레이인데. 오호. 와우. 네, 색깔 뭔가 찐 핑크, 찐 핑크예요. 네. 역시 와자크래프트의 그런 이 기본적인 형태의 컴팩트 페달, 딱 이 느낌이 진짜 아 이게 페달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풋하고 레이트 단자가 있네요. 네, 다이렉트 아웃하고 아웃풋, 리피트 레이트랑 그리고 에코, 여기에 이제 네, 커스텀하고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있죠. 인텐시티, 에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얘도 안에 9V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당연히 아답터도 되고요. 무게 볼까요? 네, 450g. 네, 450g에 저 약간의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딜레이 DM2W.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종호입니다. 네. 자, 와자 시리즈입니다. 보스 딜레이 DM2W. 예. 오, 예, 와자 시리즈인데요. 얘는 BBD 칩이 들어있는 아날로그 딜레이로 출시했어요. 그냥 뭐. 네.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주. 네. 얘는 출시 연도는 2017년이에요. 네. 나름 좀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와자 시리즈로서 지금 쭉 뭐 그 이전에도 하고 했는데 와자 시리즈는 공간계적으로는 굉장히 그 스탠다드 모델에 되게 복각을 되게 잘 해놓은 네, 그런 느낌들이 있죠. 네. 네. 여기 보시면요. 리피트 레이트가 있고요. 여기 되게 간단해요. 인텐시티가 있고요. 네. 네, 여기 에코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스탠다드랑 커스텀 모델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사운드를 잠깐 들어볼까요? 우선 스탠다드 모델을 사운드부터 조금 들어볼게요. 얘가 네, 우선은 놓고, 네. 네, 착각. 그게 타임이죠? 네. 제일 길게 하면. 제일 길게 하면. 제일 짧. 오. 네.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네네. 그리고 제일 좀 빨리 하면. 와. 아니 이거 제일 짧게 한 것도 아니야. 네, 그렇죠. 빠르게 한. 없어.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거의 뭐 그냥 옛날 보스 아날로그 딜레이 그거랑 똑같네요. 타임이 네. 그렇게 안 길어요. 네네. 얘가 아날로그 딜레이의 제 1호기에서 1호기였잖아요. 그렇죠. DM2. 네. 이거의 이제 복각한 모델이라서 네. 네, 그거랑 좀 똑같이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여기 인텐시티 있죠. 네. 그리고 에코. 에코. 그 에코 볼륨이 되겠죠. 네. 귀가 더 커지고. 되게 믹스 느낌이에요. 예. 네. 없으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오. 오. 저 이거 한번 그 레드락. 자, 여기에서 이 세팅에서 그대로 커스텀으로 가볼게요. 예. 확 길어지는구나. 예, 두 배로 길어져요. 네네네. 오.
굿. 그러니까 커스텀 모델 훨씬 더 잘 뽑아낸 거죠. 그렇죠. 이게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 넣어가지고 타임을 훨씬 길게 늘려놨습니다. 굿. 잘했었는데. 네, 이게 BBD 칩을 네. 사용한 진짜 풀 아날로그 회로로 설계가 네.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리피트 타임만 길어졌고요. 그 외에 이제 사운드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 DM2에 굉장히 충실하게 네. 네,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모드보다 조금 더 깨끗해요. 커스텀이 네, 뒷소리가. 네네네. 네. 조금. 그렇죠. 두 배 이상이 길어서 딜레이 타임 저희 늘려놓은 게 좀 네. 신의 한 수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딜레이 타임 그 리피트 레이트는 네. 풋스위치로 조작해서 레이트 여기 있죠? 네, 네. 풋스위치 연결해가지고 레이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아웃도 있어가지고 따로 뽑아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딜레이랑 이제 다이렉트 음을 이제 동시에 나와서 네. 앰프 두 대 울리면 참 좋겠다. 그렇죠. 네. 한쪽에는 그냥 땡으로 나가고 네. 한쪽은 딜레이를 묻혀서 나가고 하면은 좀 뭔가 스테레오적인 느낌이 기타 두 개적인 네. 느낌이 네. 이제 나오겠죠? 이거는 그 스탠다드는 네. 조금 너무 숏 딜레이라 네. 네. 이게 조금 사용할 때 뭔가 사용하기 싫은 느낌. 네, 좀 들죠. 요즘 음악에는 조금 거시기 하겠죠. 네. 네. 뭐 효과를 주려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괜찮긴 한데. 이게 뭐 연주를 좀 도와주고 이렇게 북받쳐주고 이런 거는 그쵸. 떨어질 것 같아요. 뭔가의 그 손맛, 감칠맛 내는 네. 데는 약간 이렇게 뭐 부족한 느낌이. 예쁘긴 하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아쉬우니까 네. 마샬에 한번.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요. 네. 가봅시다. 역시 보스는 마샬. 자, 뺀. 뒤에 에코 사운드의 그 볼륨 차이가 네. 마샬 훨씬 더 잘 먹어요. 네. 뭔가. 얘가 좀 하이 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훨씬 더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짱짱하네요. 네. 여기에 레드락 한번 발라봐 볼게요. 굿. 뒤에 빠지는 딜레이는 뭐 그렇게 깔끔하다기보다는 아날로그적인 음색. 네. 예, 좀 이렇게 어두참칠한 그런 맞아요. 음색. 맞아요. 여긴 톤 노브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 뒤에 빠지는 그 딜레이 음색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맞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만의 그런 색깔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네네네. 빈티지한 소리. 그러니까. 네. 사운드 면에서도 빈티지한 면모나 아니면 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가. 아무래도 따뜻하죠. 네. 그래서 좀 뭔가 음악적으로 좀 감싸는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딜레이 네. 사운드입니다. 얘는요 지금 안에 9V 내장에서 할 수가 있고요. 네. 얘가 판매가가 44만원인데 기분 좋은 가격으로 395,000원. 많이 진짜 부티크의 네, 부티크 이펙터죠. 네. 부티크 이펙터. 와, 얘네는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팬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같아. 그렇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이게 보스 그 이런 뭐 빠돌이 뭐 네, 이런 느낌으로. 아니 네. 그렇고 그런 거 보면 뭐 팬더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깁슨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다 그런 뭐, 순수한 오덕들이. 예, 뭐 네. 할리 데이비슨, 뭐 지포라이터 다 마찬가지죠. 네. 라이터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만 붙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아, 이거 해야 된다. 그럼 뭐 뚜껑 닫힌 소리가 이쁘대는 동. 그렇죠. 아, 근데 듀퐁은 듀퐁 사운드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하니까. 아, 네. 어쨌든 그 불 붙이는 용도 이외의 거를 그 본연의 용도가 있으니까 불 붙이면 가스 네. 그 가스라이터에 붙여도 되지 뭐. 그렇습니다. 브루스타에다 붙여도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가스레인지. 예. 그럼 가스레인지 맞아요. 요만한 데가 가스레인지보다 더 비싸고 막 그러니까. 맞아. 차라리 가스레인지를 사서 담뱃불을 붙여라. 아, 진짜 웃긴다. 네. 예, 그 딜레이의 사운드에 아날로그 딜레이적인 면모와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충분히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듀퐁이나 뭐 네. 다른 것처럼요. 네, 그렇죠. 네, 가스레인지가 있지만 난 듀퐁을 사겠다. 네, 그런 뭐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죠. 네. 자, 한 듀퐁 나왔네요. 한 듀퐁 주시죠. 한 듀퐁 이렇게 되다 뭔가 있다. 아하, 이름에 뭔가가 뭔가 있다. 네, 가스레인지보다 듀퐁을 사는 이유. 와, 그렇습니다. 네. 점수를 한번 줘볼까요? 예. 몇 대? 몇? 7.0. 7.0. 네, 네. 7.0 정도. 네. 네. 이건 저, 그 뭐랄까 보스 아니면 안 된다. 이러신 네. 분들은 구입하시고. 네, 그렇죠. 나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딴 데도 좀 알아보겠다. 그럼 뭐 알아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아날로그 딜레이만의 그런 그 고집하시 네. 고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딜레이입니다. 야, 이거 은근히 덕후 아이템이네. 그러니까 예, 은근히 그 와다 시리즈 모든 사람들. 게, 예. 근데 이게 또 재테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수도 그럴 수도. 네. 자, 자 오늘 네 전설의 아날로그 딜레이. 다음 네. 시간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디지털 딜레이인데. 아, 좀 비교가 좀 되겠네요. 아, 저 또 저 또 또 너무해. 너무 국가극이네요. 네. 너무 디지털이야. 네, 전설의 아날로그 딜레이. 예. 네, DM2W. 네, 와자 크래프트 딜레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극강의 디지털 딜레이 가지고 올 거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